겁니다. 리메인 요거 자동사라고 말씀드렸죠. 따라서 요거를 TP 못 쓰니까 ING를 딱. 어? 안녕하세요. 아니 뭐 아니 이건 또 무슨?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제가 뭐였죠? 그 힐링 영어 김범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 갑자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진짜 찾아오시나요? 아, 하시겠어요, 선생님? 아니, 저 이게 듣긴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갑자기 수업 중에 부스 찾아오실지는 몰랐어요, 진짜로. 근데 또 그 30초 그 저의 홍보 글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사실 국민초 다 먹었거든요, 솔직히 말해서.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대신에 그 제가 국민체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, 그거? 세상 슬프게. 근데 봐봐. 아니 솔직히 슬프게 못해요. 어떻게 국민체조 슬프게 해.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생각을 해보니까 그 슬프다. 그럼 슬픔 하면 떠오르는 게 눈물이죠, 그쵸? 그럼 이제 눈물이다. 그럼 눈물이 나야 돼요. 그게 슬픈 거예요. 그러면은 자 이따가 저녁에 사실은 먹으려고 이 그 불닭머리 사왔어요, 제가. 그래서 어제 두 개 사왔거든요. 일단 두 개를 딱 원샷 딱 때리고 그럼 알아서 슬퍼지거든요. 제가 외형을 못 먹기 때문에 이게 딱 먹고 나서 국민처럼 한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, 여러분들. 한번 해볼까요? 네. 제가 진짜 레알로? 오케이. 이 두 개 소스를 여기다 넣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먹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그 국민체조도 한번 해볼게요. 걱정되긴 한데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아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근데 처음 정말 보는 거긴 해요. 너무 맵습니다. 그 다음 여러분 헐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.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? 지금 먹기 싫어가지고 지금 자꾸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죠?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엄마 보고 싶어서 진짜 엄마한테 요즘 전화 잘 못 드렸거든요. 반성도 하게 되면서 먹었습니다. 이제 저희가 이제 딱 원샷하고 국민체도 먹어. 국민체를 먹는 게 아니라 국민체도를 하기로 했습니다. 형님 진짜 미치겠네. 이거 뭐 앞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? 여러분 저 슬픕니다. 굉장히 슬픈 날씨예요. 죽을 것 같아요. 빨리. 아, 뭐 먹고 싶다. 뭐지? 아이고야. 집중. 여러분, 저 굉장히 슬픕니다, 지금. 아 정말 왜 대풀이는 아니지 않나 이거? 대풀이는 뭐야 이건 또? 이건 또 뭐야? 아 잠깐 대풀이네 진짜 잠시만요. 어, 미치겠네 진짜로 너무 매워야 돼 지금. 어우 슬프다. 맞네. 이거죠. 뭐야? 아, 숨쉬기 끝났다. 와, 끝났다. 끝난 거 맞죠? 여러분들, 어떻게든 지금 했습니다. 지금 이제 굉장히, 여러분도 보셨죠? 제가 이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네? 굉장히 슬프게 했잖아요. 그쵸? 네. 그래도 운동하고 나니까 기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도
네, 뭔가 좀 이렇게 제가 원래 목 뻐근한 것도 많고 막 허리 아프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. 근데 요거 하면서 조금 뭐랄까 좀 몸도 좀 풀리고 그냥 열이 그냥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지금 굉장히 뭐 때문에 열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열이 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또 선수 주신 또 선수 뽑아 주신 그 엄지 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정말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아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힐링 영어 김범우 선생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방금 저희 영상에서 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, 이 애절함과 절박함 다 보셨죠? 여러분, 저의 내신 강의, 학평 강의 정말 꼭 한 번만 들어보세요. 특히 저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걸 알고 있는데 제 강의 한 번만 들어보세요. 정말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제가 진짜 그 어떤 강좌보다도 쉽게, 그 어떤 강좌보다도 정말 자세하게 강의를 했고요. 여러분, 저 자신 있거든요. 제 강의 꼭 한 번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이제 지목해드릴 선생님은 국어 박리나 선생님입니다. 제가 작년인가 그 외과사관학교 영상 촬영했을 때 했던 게임 중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노래 가사 듣고 노래 제목 맞추기 그거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 박리나 선생님께서는 워낙에 또 발음이 뛰어나시니까 아나운서처럼 그래서 그런 미션보다는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가사를 그러니까 어려운 가사가 담긴 노래를 정말 또박또박 틀리지 않고 말하기 뭐 좀 그런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는 그 미션 노래는 그 형돈이와 대준이라는 그 그룹에서 나온 그 노래 알죠? 그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. 맞아 그거 그거를 제가 미션으로 드릴 테니까 파이팅 하시고요.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다시 촬영하러 여러분 감사합니다.